공포설 하나 할까? 요거 가자. 전남 화순 아내를 인육토막 살인한 사건에 대해서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013년 4월 30일이었습니다.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이라는 조용한 시골 마을. 농사일을 하던 정씨 할머니는 70세 조씨 할머니의 집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없었고 남편 공씨, 그는 75세였고 지적장애 3급이었습니다. 남편 공씨가 나오는 것을 보고 조씨를 찾았지만 남편은 모른다, 어디 나갔나 본데 라고 하며 돌려보냅니다. 그 이후 몇 번이고 방문하지만 계속 부재 중이었고요. 당시에는 뭐 별일 없거나 부부의 자식들에게 잠시 간 걸까라고 생각을 하고 남편의 장애로 인해 뭔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죠. 언니 조할머니의 집입니다. 주민분과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조씨 할머니가 매우 장기간 보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조씨 남편을 찾아가 어디 있냐고 물어봤는데 남편의 증언은 일관적이었습니다. 몰라, 농사 간 거겠지 라며 진술을 합니다. 슬슬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인식하고 조씨 할머니 아들에게 정씨가 전화를 했습니다. 야, 어머니 집에 안 계시냐? 왜 요즘 통 안 보여? 아니요, 안 계신데요. 어차피 조만간에 어버이날에 내려갈 겁니다 하고 통화를 종료하고 뭔가 일이 있나 싶어서 아들은 아버지와 통화를 하다가 아들이 어머니 혹시 어디 계세요? 바꿔주세요 하니까 아버지랑 싸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식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 그러세요? 혹시 그러면 어머니 어디 계세요? 네 엄마? 네 엄마 냉장고에 있어. 아들은 당황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버지가 혹시 장애로 인해서 말을 잘못한 건가 싶기도 하지만 너무 불안해서 경찰에게 전화를 걸고 아버지가 이상하시다, 어머니를 냉장고에 넣었다고 한다라며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찾아가서 집안을 수색했습니다. 당시 집안의 사진입니다. 사진에 파란 선으로 그려진 문을 나가면 냉장고가 보입니다. 경찰은 냉장고를 열고 뭔가 큼지막한 마대자루를 발견합니다. 그 당시 해당 냉동칸입니다. 내부를 확인하고 시체를 확인한 후 살인, 시체 유기 혐의로 남편을 체포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23시 50분경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시신을 보고 돼지, 소가 아닌가 하고 착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미 신체는 마구 토막이 나 있었고 장기, 손, 발, 척추, 얼굴, 기타 등등 부분이 없어서 인간의 형태로 재현이 불가능한 상태였죠. 다만 피해자의 골반뼈로 인해 사람인 게 확인이 됩니다. 그 후 남편에게 사건 동기와 개요를 진술받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이 있기 6일 전 4월 25일 평소 지적장애를 가진 남편이 자신이 시킨 일을 귀찮다라는 이유로 모두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 술을 마시고 놀려고 했다고, 이에 조씨 할머니는
왜 시킨 일을 안 하냐며 화를 냈고 이에 남편 공씨는 갑자기 분개해서 창고로 가 곡괭이의 한쪽 부분이 약간 빨간 게 보일 겁니다. 이것은 혈흔입니다. 이 곡괭이를 가지고 와서 할머니의 다리를 공격했습니다. 할머니는 왜 이러냐고 정신 차리라며 막아댔지만 속수무책으로 공격을 받으며 고통에 절규하며 애원하며 사과했지만 남편 공씨는 공격을 하며 쾌락을 느꼈다고 합니다. 다만 불쌍해 보이고 가여워 보였다고도 진술을 합니다. 그 후에도 남편은 분노 상태였습니다. 주방 칼을 가져와 시신을 부위별로 절단했습니다. 다만 잘 잘리지 않아서 가위와 도끼를 더 가져와 머리와 손과 발과 척추, 늑골, 피부, 뼈 모두 해체 후 정화조 속으로 유기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피부와 근육, 장기, 뼈는 비료포대 4개에 담아서 보관을 했고 그 후 남편은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남은 고기로 직접 씹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진술하기를 통쾌하고 쾌락을 느꼈다고 합니다. 먹을 수 없던 뼈는 매립하고 그럼 나머지 발견 못한 포대는 어디 간 것이냐고 물어보니 자기가 먹고 나머지는 상할 것 같아서 바로 공씨가 키우던 개들에게 할머니 고기를 사료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육장 내부의 모습입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처참한 일이 있던 이후 이 공씨의 재판 결과는 일단 자백이 아닌 자백이지만 자백인 것을 감안해서 도주하려고 한 증거가 없고 증거물을 그대로 둔 것을 감안하고 아내가 남편을 괴롭히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고 남편의 증오가 축적되어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물론 반대로 아내가 괴롭혔다는 증거도 없기 때문에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또 감안하고 우발적 범행이라는 것도 감안해서 그리고 지적장애 3급이라는 것도 감안해서 아들의 아버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며 징역 25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범인의 나이가 75세라는 것을 감안하면 100세에 나오니 이미 종신형이나 다름없겠죠. 하지만 사건의 내용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고 잔인하고 참혹합니다. 이 일은 실화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기사를 보죠. 미쳐버리겠다. 와, 구역질 난다. 와, 존나 충격적이다. 이거는 영화에서만 본 내용 아니야. 사실 인육이라는 게 여러분들 양들의 침묵 그 한니발 렉터 그것보다 더 무섭네. 이게 그리고 또 진짜 무서운 게 이 사람이 이제 지적장애 등급도 상등급에다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살인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쾌락을 느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다. 아무래도 시골에 살다 보니까 노인네 둘이서 뭐 서로 같이 도와주면서 일도 하고 아침에 뜨면 일하고 해지면은 집에 들어와가지고 밥 먹고 TV 보고 하는 게 그게 일상일 텐데 그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서 할머니가 뭐 할머니랑 그런 감정 싸움 같은 게 있었겠지만 야 어떻게 순간 화가 나가지고 돌아버려가지고 정말 충동적으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할지라도 안에 화를 키우는 사람들을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건들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좀 세게 얘기하고 좀 둔한 사람들 있잖아, 평소에도. 내가 그냥 뭐 말 좀 세게 하고 욕도 하고 세게 해도 얘는 나한테 어떻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그 상대방의 그 태도를 알기 때문에 더 세게 얘기하는 거지. 더 나쁘게 얘기를 하고 더 알아먹으라고. 못 알아먹으니까 답답하니까 더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 그래서 약간 감정이 쓰레기통 마냥 그 여리 여기고. 겹쳐 보이네. 디귿디귿 지적 장애인들 눈 돌면 무섭다. 진짜 귀가 없음. 그래서 그 안에 분노를 축적하고 있다가 와 순식간에. 랄프야 앞으로 한 번씩 눈조까지 떠나. 윤태훈 쫄아서 못 건든다.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하는 게 맞지 않나. 대화를 많이 해야 돼. 뭔가 좀 서로 감정상에 있으면 난 먼저 말을 거는 편이에요. 얘기 좀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 얘기 좀 하시죠. 서로 좀 그랬던 걸 좀 나도 좀 다혈질이라서 가라앉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야, 나 사실 이런 얘기는 방송에서 처음 하네. 우리 친아빠랑 나랑 이렇게 엄마랑 셋이서 익산 춘포면 용현리에 살았었어. 거기 집이 거의 허물어져가는 집이었다고 내가 그 얘기도 했었고, 거기 살았었는데 이제 아빠의 친형이지. 삼촌이라고 불렀어. 삼촌, 큰삼촌. 그러니까 친아빠 쪽은 남매는 아니고 형제였어. 오형제인가기였어. 사형제. 아빠가 셋째네. 큰 삼촌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우리 아빠가 셋째. 그 둘째가 지금 나주 정신병원에 계시거든. 진짜로. 그때 그 기억을 내가 이제 회상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너 35살에 풀발에서 유방 보여줬잖아. 조심해라. 그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비슷한 일을 겪었다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아빠랑 싸웠어. 아빠랑 엄청 싸웠어. 소리 지르고. 그래갖고 우리 아빠랑 나랑 엄청 감정 싸움을 하고 이제 그때 아빠가 술 먹고 집에 들어오고 막 맨날 때리고 그랬단 말이야. 새벽 4시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나 전화 안 받았다고 멱살 잡고 뺨을 존나 때리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게 맞다 나도 너무 지쳐가지고 가슴 팍 밀쳐내면서 왜 때리냐고, 뭘 잘못했다고. 그 서름이 막 폭발해갖고 아빠랑 진짜 안 좋았었어 그 당시에. 근데 낮에 그때 전국노래자랑 했었을 때였어. TV 보고 있었고 아빠가. 그래갖고 아빠랑 얘기하다 또 싸웠어. 엄청 고지식한 분이야. 고등학교도 변변찮게 못 나왔어. 그래갖고 솔직히 가정폭력을 나도 많이 당했지 어렸을 때.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근데 그렇게 좀 맞고 하다가 아빠한테 맞기 싫어하고 밀려갖고 이제 도망갔었어. 그러다가 좀 심한 말을 했어. 방송에서는 내가 얘기 안 할게. 근데 내가 그러다가 이제 심한 말을 아빠가 나한테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나도 눈깔이 돌아갔고 아빠를 밀어버렸어. 밀었는데 아빠가 이제 뒤로 넘어지시면서 그거를 이제 쿵 소리가 났는데 그 다른 방에 계셨단 말이야. 삼촌이 나와가지고 아빠한테 하지마 이렇게 하다가 하지 말란 말이야 이 새끼야 하더니 뭘 찾다가 그 긴 저 뭐냐 그
뭐라 그러지? 삼지창처럼 이렇게 돼 있고 가운데 솟아 있고 끝머리 쇠가 이렇게 삼지창처럼 달려 있는 그거 보고 뭐라 그러지? 그거 뭐라 그래? 삼지창이요. 그 갈고리 있는 거. 모르겠어. 아무튼 그걸로 휘두르더라고. 앞에서 하지 말라고. 근데 그때 난 진짜 저라면 이거에 맞으면 내가 죽겠구나 싶었었어. 근데 그때 아빠는 뭐하고 있었냐? 하지 말라고 삼촌 말리고 뜯어 말리고 난리도 아니었지. 덩치도 나보다 훨씬 컸어. 이만했어 덩치가. 몸도 막 이랬고. 밭갈퀴. 맞아, 밭갈퀴가 있었어 집에. 완전 시골이었거든 거기가. 갑자기 그 기억이 나네. 얘기하면 지읒 같은 말 좀 하지 마. 놈들아 원투 줘볼라. 와, 진짜 무서웠었어 그때. 물론 피했지. 둔하기도 하고 이제 정말로 그걸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은 찌르는 용도, 사실 휘두른 용도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 동생한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휘두른 거였지. 아빠는 그거 이제 뒤에서 말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 갑자기. 지금 뭐 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어. 아, 난 진짜 많은 경험을 한 것 같다. 오늘 컨텐츠 뭐야? 어렸을 때부터. 지금은 이제 친아빠랑 뭐 얼굴 본 지 엄청 오래됐지. 18년 됐지 이제.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엄마가 가끔씩 얘기를 하더라고. 너 뭐 엄마랑 아빠랑 사이 안 좋아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이혼한 거 가지고는 그걸 별개로 네가 만약에 친아빠 보고 싶으면 연락하라고. 알았다고. 내가 나중에 한 번쯤은 보고 싶더라고. 그래도 미운 정이라도 있는지. 그래서 한번 연락을 해볼까 해서 했는데 그냥 말았어 그냥. 어쨌거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시니까. 우리 집 존나 콩가루야 솔직히 말해서. 보고 싶긴 하더라고. 왜냐면 이제 어렸을 때 되게 이뻐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좀 바뀌더라고. 아파트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장사했었어. 옷 떼다가 동대문에서 옷 떼다가 스타렉스에다가 차에다가 이제 싣고 거기 이제 막 이제 세팅하고 행거랑 이렇게 널어놓고 거기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이었어. 아빠한테 많이 맞았어 어렸을 때. 자다가 맞으니까 존나 서럽더라. 재밌는 일도 많았지. 심심했으니까 집에서 아빠 따라가고 그 밥도 거기서 이제 해 먹었었거든. 밥이랑 이렇게 뭐 갔다가 저 브루스터랑 밥 해 먹을 수 있는 그 뭐 냄비랑 이런 것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김치찌개도 해 먹고 막 그랬었어. 노상이지 노상. 그냥 땅바닥에다가 저 돗자리 같은 거 깔고 거기서 이렇게 해 먹는데 위에서 애새끼들이 옥상에서 아파트 옥상에서 침을 뱉은 거야. 그래갖고 위에서 뭔가 물방울이 떨어져. 비 오나 하고 올려봤는데 초등학생 애새끼들이 침을 뱉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딱 고개 딱 항상 느끼는 건데 선 넘는 드립이 너무 많아요. 고개를 이렇게 싹 넣는 걸 본 거야 나랑 아빠랑. 그래가지고 대번에 그냥 와 진짜 무섭더라. 존나 열받아갖고 아빠가 데리고 바로 올라가갖고 여기서 기다리래. 나도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있었더니 와 중학생 1학년 정도 돼 보이는 애들인데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얼굴 그냥 부어가지고 빨개 잡고 이렇게 손바닥 잡고 나왔고 대가리 잡고 이렇게 왔더라고. 그 핸드폰 주면서 네 엄마한테 연락하라고. 존나 진짜 패기 좆됐었어 우리 친아빠. 친아빠 사진 보여줄까?
잠깐만. 그걸 왜 보여주냐고? 뭐 보여줄 수 있지. 보여주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냐? 이게 우리 누나, 나. 그리고 잠깐만. 연락 오면 뭐라 할 거야? 그냥 뭐 잘 지냈냐고 그 얘기는 하지. 그리고 씨발 왜 나 고등학교 때 그렇게 집에서 혼자 외롭게 집에다 방치시켜놓고 자긴 여자 만나러 가고 어? 그래도 아들 챙겨준다고 기름 가스 기름 보일러라도 좀 기름이라도 좀 넣어주지 그랬냐고. 그 집안에서 입김 펄펄 나오는 그 집안에서 전기장판 하나 던져놓고 나 방치시켜놓은 거 그때 진짜 그랬으면 안 됐다고. 어른 되니까 내가 느낀다고 그 얘기 해야지. 어. 잠깐만. 사진이 왜 지멋대로 나오네? 아 씨발. 어 여기 있다. 보여줄게. 나 어렸을 때 존나 옛날 사람 같지 않냐? 무슨 70년대 찍은 사진 같다. 우리 아빠 나 나 유치원 때 아빠는 호남 사람 아니었어. 엄마가 호남 사람이었고 아빠는 용인 사람. 경기도 말투도 경기도 사투리 안 썼어. 나 어렸을 때는 그 고도비만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소아비만 소아비만. 일본 주지 개그맨 닮으신 것 같아. 아빠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내가 아빠 32살에 나를 낳았거든? 나 아기 때니까 아마 저때가 아빠가 내 나이쯤 됐을라나? 아니 내 나이보다 더 어릴 때였네. 그때 누나도 낳고 나도 낳고 그랬네. 키는 나보다 작아. 키는 작았던 것 같아. 이건 나 없어졌다. 우리 누나 나 나도 18년 전이니까 아빠가 40대 때 얼굴 봤으니까 뭐 지금 어떻게 얼굴이 변했을지 모르겠다. 에이 깡패는 아니었어. 깡패는 아니었어 우리 아빠. 아빠 찾는 컨텐츠 하자고? 됐어. 찾아서 뭐하냐. 지금 자식 새끼 낳고 그러고 살고 있을 텐데. 내 인생도 존나 기구했어. 부모를 존나 진짜 증오했었어. 고등학교 이제 딱 넘어가면서부터. 야 이사를 7번 다녔는데 20살 전까지 인생이 어땠겠냐.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자식이 딸려가는 그 인생이 너무 족같더라고. 그래서 안에 좀 증오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도 성공했다는 얘기 많이 듣지. 엄마나 누나나 성공했다는 얘기 하지. 어떻게 이렇게 콩가루 집에서 너 같은 놈이 나올 수가 있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존나 기구했지. 방송할 생각 어떻게 기가 막히게 했냐고. 진짜 현타가 오더라고. 가수 준비하는데 씨발 미안하고 씨발려나 라고 하고 싶은데 갑자기 마음 약해진다. 그래가지고 저 뭐야 그 여자 아이돌 준비하는 애들이 12명인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 거울 보면서 막 춤 시키고 난 춤을 추고 싶지도 않고 노래 연습이나 하고 싶은데 리듬감을 배워야 된다니 그냥 허파에 그냥 바람만 잔뜩 넣어주더라고. 이번에 뭐 어디 기획사랑 어디랑 해갖고 이름 되면 알만한 그런 가수들 인기 가수들 같이 해가지고 일본으로 가가지고 공연하고 그렇게 다닐 거라고 일본어도 배우느라고 헛질할만 존나 시키는 거야. 기분 좋았더라고. 그때 내가 진우 형을 처음 본 거야. 그 M2M 그 기획사 사무실에서 뭔가 좀 약간 외국인 혼혈처럼 생긴 그런 사람이 노란 머리 해가지고 진짜 잘생긴 사람이 소파에 앉아있더라고. 그때 내가 진우 형 처음 본 거지. 또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그냥 집에 오는 그 항상 이렇게 청담동으로 갔거든? 인천 검단에서 거기까지 김포 사우동 김포 사우동이랑 검단이랑 별로 안 멀어. 인천이랑 인천 서구랑 거기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녁에 이제 집에 들어오는 길 그 버스 안에서 아직도 기억난다. 버스 번호 이름 9802 그거 타고 이제 그냥 귀에 이어폰 꼽아놓고 그러고 이제 맨 뒷자리 바로 앞에 앉았었어. 항상 내가 맨 뒷자리 바로 앞이 나는 좀 편하더라고. 앉아갖고 그냥 밖에 창밖에 보면서 이렇게 그때 비 오는 날이었거든. 노래 들으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존나 외롭더라고. 미래가 없는 거야. 내가 이제 23살인데 나 언제 가수 되냐. 뭐 할 수 있을까? 시방에서 전화 왔다. 떡이 태백 산맥이라고 치워달래. 그러지 막 이제 집에 오다가 존나 현타가 와가지고 그냥 잠수 탔어. 안 가버렸어. 난 힘들면 안 하는 스타일. 너무 힘들면 잘 버티지 못하고 안 하는 스타일. 단체 생활도 못하고 사회성도 떨어지고 그런 성격이었어 내가. 그래가지고 하기 싫어갖고 안 나가고 그냥 그때 이제 엄마한테 자전거 사달라 그래. 자전거 타고 존나 멀리 갔다고 막 여의도까지 갔다고 막 그랬었어. 20몇 킬로를 새벽에. 그게 내 인생의 낙이었어. 그리고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하는 애들이랑 존나 친해졌지. 그때 이제 막 집에서 방구석에서 노래하던 애들이랑 친해져가지고 게임톡이란 게 있었는데 거기서 내가 방만 파면은 그러니까 나 사람 모으는 재주는 그래도 좀 있었던 것 같아. 분위기 바꿔서 뭐또 후보 동겜 기억이요. 박천원.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집에서 방구석에서 노래하는 애들이랑 같이 모여가고 게임도 하고 파워케 하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었어. 집에서 방구석에서 그때도 뭔가 사람 모으는 재주는 있었나봐. 게임톡이라는 곳에 풀방의 정원이 50명이거든 50명을 꽉 채우는 게 진짜 힘들어. 근데 나는 50명을 꽉 채워갖고 내가 노래하는 거 그 사람들이 듣고 있는 거야. 49명이 그거에 뽕차 오르고 막 그랬었다가 방송을 계획하게 됐지. 방송을 하고 싶어갖고 그래서 막 네이트판에다 동영상도 올리고 별짓거리 다 하다가 그냥 방송 해봐야겠다 아프리카 방송 시작했지. 첫날에 한 28명? 30명? 40명? 50명? 60명 계속 늘더라고. 노래만 불렀는데 그때 확실히 블루오션이었어. 확실히 별풍선도 없을 때 시작했지. 근데 이제 잘 되고 나니까 주위 사람들이 저격을 존나 하는 거야. 예전에 홍대에서 같이 공연했던 여자애가 있는데 걔가 랩하는 애인데 이제 나를 노래를 쓴 거야. 그 피처링 같은 느낌으로 약간 주석의 김범수 같은 느낌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노래 연습해갖고 사실 공연을 좀 망쳤어.
망쳤는데 무슨 뭐 진짜 무슨 한이 생겼는지. 그 당시 싸이월드 있었거든. 싸이월드에다 쪽지에다가 적 같은 소리 좀 집어치우면 안 될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 아씨발 미스테리 잼 썼는데 갑자기 이야기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알았어, 얘기 안 할게. 됐어 됐어. 야, 미스테리 그만해. 미스테리 딱 여기까지 할게요. 5시 넘었어 지금. 5시 반이야. 아, 오. 아이고 우리 또 반이가 또 100개 너무 고맙고. 아니야 뭘 삐져. 삐지기는 이제 삐지지 마. 끝내야지. 어. 담배 한대 피자. 빈진들아 잘 듣고 있는데 아답 좀 하지. 있어 잠을 쪽 품으면 되지. 흐름 좀 끊지마. 시우발 찐따색이야. 뭔가 딴 세상에 있다 온 느낌이네. 그니까 어쩌다 여기로까지 이렇게 흘러들어왔는지 모르겠다. 내 인생이 다른 일을 써도 난 힘들었을 거야. 힘든 걸 못 참으니까. 인내심이 개 바닥이었어. 근데 내가 진짜 힘들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은 모른다 그거를. 엄마랑 누나랑 신기하고 그래. 불평불만이 없었다고 넌 딱히. 지금 와서 나이 먹고 좀 윤택한 삶 살다 보니까 어렸을 때 그게 존나 서럽더라. 한 번씩 막 화가 치밀어 올라. 어렸을 때 왜 나를. 근데 그거는 뭐 내 잘못이지 뭐. 내가 좀 더 울고 잤어야 되는데. 선카레스 풀곳이 여기밖에 없다. 지금 행복해하면 된 거야. 내비 찍고 연안부두 바다 쉼터 한번 갔다 와라. 나도 바이크 타고 답답하면 한 번씩 새벽에 쏜다. 난 새벽에 솔바리 못 가겠더라. 그때 그 일 이후로. 형 웃자. 제발 웃자. 쉬버 웃으라고. 고립될까봐 무서워. 만약에 사고 나잖아. 강화도라든지 이런 데는 진짜 불빛이 거의 없다고. 오토바이 라이트에만 의존해야 되는데 만약에 또랑 같은 데 떨어져봐. 들어가봐. 또랑 같은 데 들어가봐. 존나 무서워 그게. 시청자 모아서 가라고. 이제 앞으로 바이크 방송도 많이 할 거야. 대가리에 핸드폰 붙이고 다닐라고. 유튜브 때는 연초 안 피더니 아프리카 오고 왜 다시 피는 거야? 정확하게 기억나. 세아랑 이렇게 해가지고 술 먹방 하는데 아씨발 연초 펴야겠다 하면서 연초 펴버렸지. 그러나 지금까지 펴버린 거야. 아프리카 오고 나서 담배 다시 피게 된 거야. 나중에 바이크 타고 진짜 전국 일주 한번 해보고 싶어. 만약 핸드폰으로 대가리 달고 방송하는 환경이 괜찮아진다. 혹은 그게 안 되면 그냥 고프로 달고 에그 사가지고 방송할 수 있다. 그러면 나 진짜 한번 바이크 귀신 사건 보면 놀래서 자빠지더라. 모토 캠핑 하려고. 이제 오늘 아침에 또 저기 BMW 가기로 했거든. 모터라드 가가지고 이제 인천 모터라드 가서 1000km 점검을 받아. 이제 그럼 이제 바이크 락이 풀려. 락 걸려 있거든 지금. 1000km까지는 차 길들이기 해야 되니까. PCX 안 껴줘. 미안한데 배달 오토바이는 안 껴준다. 최소 쿼터급만 알아. 노래 가르치는 방송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목이 좀 나아지면은. 어느 정도 양질의 노래가 나온다면은 그런 것도 해봐도 괜찮지. 선생님 듀폭 라이터 안 쓰시나요?
안 써요. 유튜버 소세지 입술 오토바이 괴신 영상 봤어? 어 봤어. 갑자기 오토바이로 뛰쳐들어오는 그 사람. 그러니까 새벽에 바이크 타고 다니면은 별일이 다 있어. 진짜로. 락을 푼다는 게 이제 RPM을 끝까지 조질 수 있게 조지면서 타라고 그 락을 해제하는 거야. 바이크 사자마자 바로 그렇게 당겨버리면 엔진이 안 좋거든. 차도 길들이기 하듯이 오토바이도 길들이기 해야 돼. 응. 그걸 이제 1000km 동안 5000rpm 이상 안 올리면서 그렇게 다니다가 오늘 락 풀러 가는 거야. 점검 받아야 돼. 그래서 엔진 오일 갈고 그러고 이제 뒤지게 타러 다니는 거지. 사귀자 코트야. 몇 살인데? 어디 사는데? 뭐 하는 애인데? 여자니? 나 순천에서 안 살았었어. 여자겠냐? 아 여자들도 근데 없긴 한 내 방송이 점점 남초화가 돼가는 것 같긴 해. 니들이 하도 전자녀로 욕을 하니까 아우 이 방 못 있겠다 하고 여자들이 안 들어오는 것 같긴 한데. 여자들 있어? 코순이들 있니? 코순이들은 다 남자친구 있더라. 능력이 좋아갖고. 웬만큼 이쁘장하게 생긴 애들은 요즘 다 남자친구 있어. 여자 맞아? 레알? 있어도 시부래. 이제 너랑 사귀려고는 안 하겠지. 코순이 디코 방송 하자고? 안 돼. 이 디코 내에서 여자라는 게 밝혀지잖아? 그럼 애들 DM 존나 보내. 어. 너 좆된다고. 어. 너 토막살인 당한다고. 조심하라고. 남자애들이 더 지랄해. 그래서 그냥 차라리 전화 데이트를 하는 게 낫지. 한다면. 아 진짜 그런다니까. 남자애들이 여자애들한테 어 저 제 여자네. 씨발 코트랑 잘 될 생각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DM 보내겠지. 저 새끼랑 만나지 마셈. 저 새끼 무서운 새끼. 풀게. 야, 뭘 내가 무서운 새끼냐, 얘들아. 뭐 안 나더라도 그냥 영화 한 편 때리고 그냥 카페 가갖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러고 얘기하다 그냥 그러고 집에 돌려보내지. 미친놈들. 에휴 개새끼들. 그래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 방송하자. 여기까지 방송하고 오늘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오전에 또 볼 일이 있어갖고 여기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락쳐. 나락치는 게 이제 나한테 어우 방송 잘 봤어 코트야 인사 그래 저녁에 보자 이거랑 같은 거라고 난 생각한다. 오케이. 자 나락쳐. 나락쳐줘. 그게 나한텐 인사야. 똥겜도 한다며 시빨려나. 뭔 개소리야. 똥겜 뭔. 아니 오늘 둘 중에 하나 하기로 해갖고 저기 한 건데 이 새끼도 이상한 새끼야. 이 새끼 아까부터 신흥비 비응신. 갈게나. 가고 저녁에 보자 다들. 응? 네가 이딴 식으로 마무리하니까 주옥같이 비응신려나. 어떻게 마무리해야 돼? 아침 다들까지 해뜰 때까지 방송하고 오늘도 수고했어.
그래야 되는 거야? 그건 아니라고 본다. 비용 실현이 되질래? 나 갈 거야. 갈게 얘들아. 저녁에 보자. 아이 지금 새벽에 하는 방송들 많아. 그 방송 봐. 그냥 차라리 그게 맞아. 갈게요. 빠잉. 이 새끼 급하게 방종하는 거 보니까 안마방 뚝딱. 좋을 대로 생각해라. 간다.